우와, 전 세계에 이만한 차 있습니까? 어님 적겠습니다. 오, 글루벤 하이리무진 브레이크 등 보조 제동도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놓고 밟고. 예쁜가요, 신PD님? 와우. 자, 안녕하세요. 밀맨 전문기업 아톤입니다. 자, 여름 휴가 끝나고 복귀를 했습니다. 여름 휴가 때 제가 베트남 달랏에 가서 기아 매장을 한번 방문한 영상 올렸죠, 신PD님? 네. 예,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차량 금액이 하이루프도 아닌데 9천만 원이 넘어요. 예, 너무 비싸고 깜짝 놀랐는데, 아, 한국 사람들은 정말 복 받았구나. 자, 보시는 것처럼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예쁜 보조 제동 등 디자인, 그리고 일체형 사이드 어닝, 그리고 이 안에 무언가를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차량 금액 포함해서 7,800, 그것도 부가세 포함. 와, 이건 뭐 베트남 카니발 뭐 시그니처 3.5에 비하면은 엄청난, 아마 베트남에서 이대로 판매하면 한 1억 4천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 아트원에서 글루벤 하이리무진과 더불어 요즘 가장 유행하는 황제 차박 6인승, 그리고 일체형 사이드 어닝, 그리고 또 그 무언가가 안에 있는데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자, 첫 번째 사이드 어닝 중요한 거. 자, 엊그제 또 휴가 마지막 일요일에 제가 또 금산 접벽강을 또 힘들게 가서 일체형 사이드 어닝을 펼치고 나 홀로 차박 리어 텐트까지 치고 했는데 사이드 어닝 다시 한번 쳐봅니다. 왜냐? 그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한 40cm 정도 뺀다고 그랬죠. 그리고 앞쪽에 놓고요, 발을 이렇게 수평으로 빼주고 이때 차체 기스 안 나게 주의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늘려주면 이제는 뭐 많이 하니까 뭐 금방금방 하죠, 신편이님. 네. 역시 또 반대쪽도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면서 내릴 때 차체 기스 안 나게 잘 내리고 레바 돌려줘서 다리를 고정시키고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역시 반대로 계속 펼쳐주면 되는데, 뭐 하다 보면은 정말 숙달이 돼요. 다리 이렇게 옮겨놓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다리를 옮겨놓고, 뭐 영상에 지루어진, 이걸 빨리 돌기는 좀 빨리 돌릴까, 심폐님? 뭐 그건 편집할 때 제 마음이고요. 이렇게 편집할 때 빨리 돌릴 수도 있어. 하지만 천천히 돌려도 돼. 하다 보면은 이게 축 늘어지죠. 이렇게 축 늘어질 때까지만 돌려준 다음에 반대로 텐션 딱 이렇게 유지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 다리를 그대로 수평을 잡고 옮겨줍니다. 옮겨주고, 그 다음에 사실 어닝에서 제공하는 팩이 있어요. 팩. 팩이 있는데 이 팩을 아주 단단히 박아줘야 됩니다. 제가 금산 접벽강에서 한번 치다 바람이 막 돌풍이 불어왔는데 이 다리 팩이 빠지면은 어닝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정말이지 팩만 확실히 박아주면 웬만한 바람에도 어닝이 견딥니다. 예, 견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팩을 정확하게 세게 박아줘야 됩니다. 왜 자꾸 강조하는지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닝 그냥 부러질 뻔했어요. 예. 어쨌든 하이루프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사실은 리어 텐트, 꼬리 텐트 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어닝 월이 있죠. 글루벤 마크가 생긴 어닝 월이 전면 그리고 측면 상품으로 올라갔나 모르겠네요. 쇼핑몰에. 예, 바로 김 실장한테 올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 쪽은 전 세계, 아니 한국에서는 아마 우리가 최초일 것 같습니다. 일체형 사이드 어닝 피아마 F45 S160 모델, 그리고 팩을 확실히 견고하게 박아줘야 된다는 거. 현재는 바람이 안 불지만 바람이 또 언제 불지 모르거든요. 대비하기 때문에 실전에 나갔을 때는 팩을 확실히 박아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일렬 쪽 한번 열어봐야죠, 심피디님. 자, 뭐 매일 비슷하게 그래도 휴가 갔다 와서 첫 번째 영상이니까요. 오, 이쁘다. 모니터가 오늘 같은 날씨에 더 선명하게 나오네요. 아톤 글루벤 하이리무진 특징 12.5인치 보조 모니터, 터치형이죠.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어백이 터지면 바로 브라켓이 밑으로 떨어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주시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출고되지 않는 실내 컬러 뭐죠? 새들 브라운. 물론 코튼 베이지도 예쁘고 새들 브라운도 예쁩니다. 자, 새들 브라운과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네요. 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또 설명해야 되죠. 30mm 이상의 빵빵 쿠션과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운전석 승차자는 물론 동승석 승차자가 장거리 이동 시에 피로하지 않다는 거 자주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톰 그레이인가? 맞죠?
블랙이요. 톤 블랙? 아, 라인 매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렬적으로 많이 보셨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없는 거? 12.5인치 보조 모니터. 그리고 어차피 기아 순정에 있는 매트 사용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베이스로 바닥, 전체 바닥 컬팅, 트렁크 부분과 같이 해줘야만이 청결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핵심 2열이죠. 자, 2열 쪽 비춰주시죠. 2열 쪽 비추면 2열 시트의 바닥 쪽에 우선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으로 했네요. 네. 요트 바닥은 실제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입니다.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평탄화, 그리고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청결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요트 바닥을 하는 이유죠. 유사한 요트 바닥도 있습니다. 장판 재질들도. 모양은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미끄럽지가 않고 10년 동안 비벼대도 까딱 없습니다. 왜냐? 아토네즘이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요트 바닥을 보면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돼. 그죠? 사이즈에 밟고 신발 벗고 이렇게 올라가서 정자를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구인승의 정자세. 제 키가 신체 조건 173이라고 자주 얘기했죠. 많은 분들이 제 신체 조건을 알아. 몸무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 이 상태에 성인이 충분히, 그리고 시그니처 옵션이기 때문에 전동으로 움직이고. 자, 아트원에서 개발한 게 있죠. 뭐죠? 회전시트. 그렇죠. 회전시트만 있는 게 아니고 전후 이동, 좌우 이동 되는. 그러니까 한 레바로 전후 이동이 되죠. 역시 안쪽으로 좌우 이동도 되죠. 좌우 이동이 확실히 됩니다. 한 레바로. 그죠? 예, 뒤로 쭉 해놓고. 즉, 아트원의 특허 출원 중이고요. 옆부분에 보면은 군더더기 없죠. 뭐, 레바가 나와 있고, 막, 이런 것은 옳지 않죠. 아트원에서는 회전시트 정말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전후 좌우 이동이 된다는 거. 그리고 회전시트도 다시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커튼 내릴게요. 너무 어두우니까. 자, 회전시트를 앉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아트원의 회전시트는 전후 좌우 이동이 되는 것도 있지만 회전시트를 했을 때 높이가 높지가 않아요. 순정보다. 이 기술을 접목시키지 않으면 다 불편해요. 높이가 높아진다든가, 그리고 잡소리 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이렇게 레바 같은 거 군더더기가 없어야 됩니다. 어떠신가요? 자, 다음은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인데, 이렇게 한번 뒤쪽에 승차 모드로도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전동 침대 시트는 이렇게 롱레일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운데 레바를 당기면 전후 이동이 됩니다. 전후 이동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만 발을 회전시트 헌데 딱 이렇게 올려놓고, 예, 그리고 등판에 딱 기대서 이렇게 가면은 정말 정말 편해요. 뭐 의전시트, 뭐 비싼 전동시트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즉 4명이 움직일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벨트. 정말 중요하죠. 안전벨트가 이렇게 뒤에가 있어요. 뒤에가 있는데 두 군데를 꼽게 돼 있어요. 쉽게 하면은 한 군데 이쪽에 꼽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꼽아주는 데가 있는데, 이 안전벨트는 필히해야 됩니다.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에 전동 침대 시트는 승차 시 2인승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것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아트원의 핵심, 블랙 하대 베이지 원단, 허니콤 블라인드죠. 완벽 차단,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주름식 커튼하고 비교하면 서운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딱 앉아서 모니터 시청하는데, 모니터 쪽 한번 비춰주시죠. 정말 이 19인치 모니터 화질 너무너무 좋습니다. 유튜브에는 없는 것이 없죠. 아이들 세상이죠. 아이들 것도 많고. 근데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특징은 본 버튼, 딱 전원 버튼만 누르면은 전기장치가 없어도 3시간. 만약에 전기장치가 있으면은 전기장치 용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오랫동안 무시동 상태에서도 유튜브를 시청이라는 건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이고, 더불어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을 걸었을 때에는 유튜브 음성이 전체 스피커로 간다고 그랬죠. 네. 네, 스마트 TV는 전체 스피커로 안 가요, 심피디님. 아. 네, 스마트 TV는 자체 스피커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노래방 한번 딱 틀었을 때는 전체 스피커로 음악이 나와야만 노래할 맛이 난다라는, 그쵸, 네, 아트원의 특징입니다. 스마트 TV는 외부로 블루투스 송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스피커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어떠신가요? 그리고 전체 천정 디자인, 하나의 금형, 그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금형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이지 잡소리, 운행시에 잡소리 안 나야 됩니다. 하이루프 많은 업체들도 있지만 잡소리 나면 꽝. 그죠, 심표현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금형으로 쫙쫙쫙 되어 있기 때문에 잡소리 안 나고, 더불어 중요한 거 뭐죠? 송풍구. 그렇죠. 펠리세이드 송풍구 현재 약하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지금 뭐 될 게 없네? 되면은 바람이 네 군데의 송풍구에서 쫙쫙쫙 떨어집니다. 정말이지 여름철에는 이 송풍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개의 펠리스의 송풍구에서 쫙쫙쫙 골고루 에어컨 바람이 떨어지는 아톤의 에어덕트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자, 이렇게 1열 그리고 2열 회전 시트 요트 바닥 설명드렸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뭔가 또 있는데 설명드려야 되겠죠. 후속으로 가시죠. 아, 잠깐, 후속으로 가기 전에 심폐 있는 이거 회전 시트 하고 갑시다. 회전 시트. 레바 여기 있죠? 레바를 딱 당기고, 요렇게 바깥쪽으로 싱. 부드럽다. 정말 부드럽네. 깔깔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더 요렇게 붙일 수가 있죠? 자, 회전 시트 하고 뒤에 가서 설명하여 뭔가 멋있는 걸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시죠. 자, 후석에서도 역시 뭔가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휴가 끝나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죠, 심피디님. 자, 아트원, 서두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물론 앞부분도 날렵하게 주행 영상 처음 보겠습니다만 앞부분이 날렵한 것도 있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외장 디자인, 브레이크 등, 즉 보조 제동 등 아주 아주 예쁘다는 거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기아 신형 로그, 그리고 카니발, 마크, 오른쪽에는 글로벤 로고 042825-7759 그 다음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용인 전시장도 본 차량하고 동일한 차량 올라가 있으니 용인 전시장도 많이 좀 방문해주세요. 자, 우창준 듣고 있나? 열심히 해라. 네. 자, 후속 쪽에서 비쳤습니다. 후속 쪽에서 우선은 트렁크 쪽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트렁크 쪽은 현재 24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30A 주행 충전기, 그리고 2000W 절체 기능의 인버터와 가솔린 전용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가 쫙 들어가 있는데, 아톤에서는 AP330 올인원 많이 추구를 하지만 전기 장치는 선택 나름입니다. 사용자의 어떤 쓰는 용량에 따라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일반 소비자분들은 휴즈만 점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정말 신의 한 수죠. 다른 차량들은 이렇게 전기 장치 하려면 놀 데가 없어요. 자, 그리고 흔들거리는 거 방지역에서 딱 돌려주면 되고요. 다음은 전동 침대 시트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전동 침대 시트, 릴렉션 시트와 일반 침대 시트가 있는데, 본 차량 즉 6인승을 할 때는 뭐 굳이 릴렉션 시트 비싸니까 필요가 없죠. 네. 4인승 할 경우는 릴렉션 시트를 쓰고, 원래 시트 정말이지 1000대 이상 판매를 했고요. 아트원 전국 지사에서도 오늘도 매일 열심히 장착하고 있는 전동 침대 시트 현재 승차 모드고 롱레일에 전후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등판 스위치는 이렇게 등판 스위치를 누르면은 등판이 뒤로 넘어오게 됩니다. 물론 릴렉션 시트는 한번 원터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릴렉션 시트 뭐 특별히 이 정도로는 그죠? 시간 투자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등판이 뒤로 완전히 뉘어졌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방석과 등판이 층이 많이 쉽니다. 층이 많이 쉬는데 역시 방석 버튼을 딱 당겨주면은 등판과 방석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되는데, 정말이지, 야, 예술. 이렇게 완벽한 수평이 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트원 특허 출원 이미 결정 났습니다만, 방석이 등판과 붙으면서 완벽한 수평, 완벽한 수평이 되지 않으면 잠자리 결코 개운하지가 않죠. 자, 더불어 언더 서포트도 한번 올려볼 건데요. 자, 현재 2열이 회전 시트가, 양쪽 회전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회전 시트의 장점. 이렇게 언더 서포트를 올리면은 시트의 연장이 되는데, 시트의 연장에서 더 연장이 될 수가 있죠. 즉 키가 2m가 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시춤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한 가지 더, 여기서 헤드레스트를 빼주고 양쪽에 있는 팔걸이를 옮겨주면은 더 연장이 되죠. 이 시트, 침대 시트 자체만 해도 1850까지 나오는데 회전 시트가 되면은 더 연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어떠신가요? 저 목베개가 좀 삐뚤어져 있네. 어떡하지? 내가 피고 올게. 잠깐만. 아, 심피디님, 이거 저기 뭐지? 방송 나가는데 지금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목베개 반티지 해놔야 돼. 네. 아, 자, 어떠신가요? 한국에는 이렇게 회전 시트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가 감염된 황제차박 6인승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모니터와 더불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죠. 예, 물론 하이리무진도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도 있고 여러 특장 업체도 있는데, 역시 그 중에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실내 쪽에는 황제 차박이라고 하는, 즉 6인승 4인승 사용자 용도에 따라 갖고 선택됩니다만 황제 차박, 게다가
더불어 이렇게 일체형 사이드 원인까지 아트원에서 개발해서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차량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아마도 없을 겁니다. 자, 평소에는 6명이 승용차로서 승차를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이렇게 2명 이상이 차박 캠핑을 할 수 있는 버전. 2022년 여름 휴가 끝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요즘 기아 카니발 생산이 좀 더딥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지만 아트원에서는 이미 선주문 차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계약 주시면은 뭐 적어도 한 달, 늦어도 두 달이면은 원하는 용도에 맞는 튜닝까지 해서 품에 안겨드릴 수가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이제는 휴가도 끝나고 했으니까 심피님 열심히 일을 해야죠. 다음 주 휴가 남아있지 않나요? 아, 다음 주에 또 연휴가 남아있구나. 예, 저 어쨌든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플러스 황제 차박 6인승 플러스 일체형 사이드 어닝 플러스 전동 침대 시트 플러스 회전 시트. 자, 이 정도로면은 뭐 어디 어느 나라에 넣어놔도 꿀리지 않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오늘도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북부 쪽에는 물난리가 심한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